안녕하세요. 미워스 단편 프로젝트 OMG 섹션의 좋은 문을 연출하신 김윤미 감독님을 모시고 CGV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여기 CGV 2차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뭐 타고 오셨어요? 대중교통? 아, 운전해서 오셨어요. 먼저 그래도 감독님 그 간단한 소개와 또 작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저는 좋은 문을 연출한 김윤미입니다. 좁은 문은 싼 하숙집에 20살 어린 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집 안 부엌 뒤편에 있는 좁은 문에 관해 뭔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같이 살고 있는 주인 노인들과 얽혀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. 네. 좁은 문은 고립된 관계와 죽음의 문제에 관한 고민이라는 걸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보면서 측은지심, 수호지심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.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서 영화에 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첫 작품이라고. 대부분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 또는 되게 그 장르적 영화를 결정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, 근데 그 중에서도 좁은 문 또는 이 소재를 잡으신 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걸 잡으셨을까요? 이 소재를 택하게 된 건 사실 되게 간단한 시작점이 있었는데, 그건 학생 영화를 찍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어디서 찍을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. 저희 할아버지 건축가셨는데 네. 서울에 할머니 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봤던 집이었는데, 그 저 항상 저 부엌 뒤에 있는 그 문이 저한테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문이었는데 할머니가,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집을 이제 철거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, 소재를 제일 먼저 잡게 됐고요. 그래서 어떤 얘기를 써볼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혼자 죽는 것에 관한 고독사에 관한 소재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좀 쓸쓸한 이야기로 그 주문과 그 구독사를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영화가 저는 이제 보면서 처음에 되게 할머니의 화장, 할머니의 움직임, 뭐 집안의 그 조명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공포? 약간 스릴러?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우리라는 학생이 하숙을 결정하게 될 때 뜬금없이 할머니한테 고구마를 건네죠. 네네, 그쵸. 네, 그래도 다 거기까지도 스릴러일 것 같았어요. 네. 그런데 그 다음에 할머니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, 이게 가족영화로 가는구나 라고 했고, 이제 마지막에는 또 다르게 끝나죠.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장르가 바뀐 느낌이었거든요. 영화 속에서 그런 걸 의도를 하신 걸까요?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때, 그 이야기를 쓸 당시에 어린 20살 초반의 입장이었고, 저도 크게 그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겪은 적이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 그런 죽음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다 공포로 느껴졌어서 이야기의 초반은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저 무섭고 이상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고요. 중반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무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, 죽음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무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그런 느낌으로. 우리하고 그 할머니가 되게 극단적인 인물처럼 보였거든요. 한 사람은 너무너무 서툴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겁이 없는, 다른 사람은 안 나와요.
이 영화에서 공간도 인물도 굉장히 제한적이죠. 그런데 이 제한적인 것 안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복잡한 구도를 만드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신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첫 단편이어가지고 교수님께서 항상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 좋은 연습이다라고 하셔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다 보니 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영화에 배치된 요소들 중에 이건 배치된 요소는 아니고 원래 있던 거겠죠? 그 집에? 창문이 주는 의미가 뭘까가 되게 궁금했어요. 맨 처음에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죠.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후부터는 할머니가 밖을 보잖아요. 아 이게 세상을 상호 바라보는 그런 창구로 쓴 건가? 그런 어떤 열쇠처럼 쓴 걸까?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집이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바라볼 때 뭔가 창문이긴 한데 이렇게 걸쳐진 틀이 있는 곳으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뭔가 전부를 볼 수는 없고 요만큼만 보잖아요. 그런 것들을 배치하려고 우리는 왜 그렇게 겁이 없는 캐릭터로 설정하셨어요? 근데 이야기적으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려면 겁이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제가 만난 배우분께서 굉장히 활기찬 성격의 배우분 아 실제로도? 그리고 극이 너무 무거울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건 20살 새내기의 풋풋하고 활기찬 모습이 정화의 캐릭터와는 약간 대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박한솔 씨였죠? 네. 박한솔 씨는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나요? 동기예요. 아 동기. 그래서.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원래는 몰랐는데 동기 오빠가 동기 중에 괜찮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. 네, 소개해 주셔서. 할머니는 되게 연기하신 분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. 네,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 배우가 감정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원래 가지고 계신 연기의 패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캐릭터를 좀 바꾸시거나 그런 건 있나요? 제가 요청드렸던 게 좀 이상했으면 너무 대중이 생각하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연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건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었고 이 영화 이후에 지금 그 차기작 벌써 찍으셨다고 아까 네네.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는 뭐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비밀? 그 영화는 가족 이야기. 가족 영화를 원래 지향하시나요? 그렇다기보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가 가족밖에 없어서 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시나리오로 썼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그 작품 찍으신 거죠? 네. 네. 다른 작품도 또 준비 중이세요? 계속? 장편도 더 찍어보고 싶고 장편도 찍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. 쉽지 않네요. 쉽지 않네요가 되게 절절하네요. 쉽지 않죠. 네. 그 사실은 이 영화가 되게 제가 질문한 요소들이 되게 무겁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저는 가족 영화로 봤거든요. 저는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극장에서 보시던 아니면 뭐 다른 디지털 매체에서 보시던 직접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과 각자 느끼시는 부분들이 다 있을 영화라고 봐요.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영화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